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자신들의 고향인 충청권과 PK, 부울경에 공을 들이면서 박근혜, 그러니까 친박 진영과의 거리 좁히기에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대선 전국의 움직임, 이진곤 교수님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어제부터 8일까지죠? 아마 휴가를 갔는데, 뭐 휴가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휴가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오늘부터 고향인 충청권에 찾아가서 아산에 있는 현충사도 참배하고 또 논산 파평윤 씨 그가 집성촌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그 윤증 뭐 파평윤 씨 서인의 영수였죠. 조선시대 고택도 방문하는 등 충청권 대망론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려 했는데 뭐 코로나 확진자하고 예. 접촉해가지고 자가에서 지금 있는 것 예. 같죠?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그 휴가 중에 이런저런 일정들을 보면은 하나는 어제 그러니까 5일이죠.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예방을 했어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총리를 상당히 장수를 했죠. 예. 총리 교체하려는데 계속 낙마를 한 두서분이 하면서 돈들이 쌌다 풀었다를 하신 분 아닙니까? 정홍원 전 총리 찾아간 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저, 윤 총장으로서는 전 총장이죠. 특히 이제 마음에 걸리는 쪽이 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렇겠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특검 수사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뭐 대구 경북 이런 데서 예. 지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예.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 서운함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뭐냐면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윤석열 지금 전 총장 만한 사람이 없다 이래서 일단 미는 거지만 마음속으로 다 뭐 털어놓고 미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겠죠. 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아픈 다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서 어쨌든 가서 이제 얼굴을 익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도 이해를 받고 또 그 사람들의 그 아픈 마음도 또 위로를 해주는 이런 데다 정성을 기울인다. 뭐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마음을 달래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아마. 정홍원 전 총리 하면은 박근혜 정권 시절에 예. 가장 대표적인 뭐 총리 예. 아니었습니까? 예. 예. 윤석열 전 총장한테도 뭐 이 어제 방문 때 예. 헌법이 파괴되고 이념이 지배하는 예. 이 비정상적인 국가를 정상화시키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하면서도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을 해야 하지 않겠냐. 과거 행적이란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요구를 앞으로도 계속 받을 거예요. 근데 뭐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자기 뭐 수사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하라고요. 그랬지 않습니까? 입장 표명 좀 해달라고.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총장은 참 입장이 난상이긴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내가 그때 당당히 수사 나 잘했어. 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연히 그 형사처벌 받아야 돼. 이런 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또 죄가 없는데 처벌했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총장으로서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친박 인사들 특히 이제 TK 지역 그 유권자들의 그 생각 이런 데 있어서는 참 진심으로 아주 마음 깊이 그렇게 지지를 받기는 참 어려운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이제 어떻게 이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어떻게 설득 논리를 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을까에 따라서 이제 달려 있는데 뭐 좋은 건 뭐냐면 어쨌든 진심으로 자기의 진정을 다해가지고 이게 모든 것이 국가의 발전 위한 것이 위한 자기의 그 충정을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문제를 떠나서 이런 충정을 가지고 내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데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읍시다. 이렇게 호소해가는 수밖에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대구 방문 때도 뭐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적폐 수사로 해서 많은 고통을 받은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과랄까 송구한 마음을 표명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아니 탄핵 강을 건넌데 왜 또 그 소리 하느냐? 저렇게 마음이 약해갖고 되느냐? 뒷심이 무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것은 또 탄핵을 강하고는 또 별개 문제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잘 좀 송구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준석 대표는 탄핵의 강을 넘어도 그런데 탄핵은 정치적인 그 결정이었으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사실은 탄핵 문제하고는 윤석열 총장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그 정치권의 상거니까 이제 이분이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이후에 검찰 특검 수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사소출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중형이 선고되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니까, 아무리 검사도 인간적으로는 어떤 피고라든지 이런 사람 범죄자라도, 설령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인간적으로는 검사들은 그런 또 이해를 할 것이고, 예. 또 법은 법이니까 법대로 자기의 직분에 따라서 그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또 책무를 다해야 되면 다해야 되는 거니까, 적어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고, 그 다음 더더구나 인간으로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은 위로는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예. 당초 오늘, 그러니까 6일이죠. 천안, 아산 예, 예. 현충사를 참배를 하고 본인의 고향이 논산 아닙니까? 그렇죠. 아버지 고향이. 예. 예, 그래서 아마 파평윤 씨들이 논산, 연기, 공주 그 일대에서 예, 주로 예. 이제 쭉 500년 동안 이렇게 뿌리를 받고 살아왔다. 예. 그래서 본인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사실은 나는 충청권이다. 예, 예. 충청도 사람의 피를 갖고 있다. 이런 말도 지난 6일인가요? 충청권 그 기자들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비록 가지는 못했지만 이 아산 현충사를 방문하려는 것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친박 진영과의 거리 좁히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뭡니까? 이순신 장군을 뭐 모신 곳이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장 공을 들여서 예, 예. 이순신을 우리의 영웅으로 끌어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서 예. 이순신 장군이 새로 태어난 거예요, 사실은. 예. 역사 전면에 예. 나타난 그러니까, 거죠. 예. 예. 그런 점에서는 아주 또 뜻깊고 인연이 있는 자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뭐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뜻을 이어받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그 윤 총장 스스로가 애국주의자 아닙니까? 예. 네? 누구보다도 애국을 강조하고 또 헌법 정신을 강조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뭐 누구나 다 현충사 한 번씩 가긴 갑니다만은 예. 아마 그런 나름대로 그 개인적이라든지 또 소신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배경도 또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또 친박 진영을 의식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 비서실장을 했죠. 그 이학재 의원이라고 인천에 예. 삼선 의원 아닙니까? 예, 예. 이분을 지금 정무 특보로 모셨단 말이에요. 이런 예. 것들도 인사 면에서도 어떻게든 친박이라든가 이런 쪽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는 예. 이제 본인이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충청 대망론에 사실은 충청 대망론이 JP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해창 전 총재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끝으로 해서 소멸된 그런 상황인데 윤석열 전 총장이 원뿌리가 충청도니까 그쪽에서는 충청 대망론이 일고 있는 거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쪽에 뭐 정진석 의원이라든가 이명수 충남도당 위원장 등 이런 분들이 지금 사실상 윤석열 지지를 선언하고 앞장서고 있는 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충청권이 과거에는 영호남 대결 부가 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충청권이 사실 막강하게 부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옛날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충청 호남의 연대로 해가지고 예. 결국 이제
호남이 집권한 데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충청권이 옛날에 그냥 단순한 뭐 캐스팅 보트 역할이 아니라 이제 주력 세력으로 주체로 나타났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충청권에서도 이제 충청도도 대통령을 가질 만한 그런 이제 입장이 됐, 그런 위상이 됐다고 이제 생각할 거고 또 충청권에서 저 정치인들도 그런 열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도 한번 대통령을 배출해보자는 열망이 있는데 당연하죠. 윤 총장이나 여하튼 지금 보수 세력의 그 이 주자들은 영남은 이제 보수 그 본거지니까 그건 이제 그 위에 만약 충청만 얹을 수 있다면 이긴다다 이거지. 예.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저쪽 이제 저 문재인 그쪽 민주당 계열에서도 호남에다가 충청만 얹으면 이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충청이 오히려 영남 세력을 그 기반 위에 충청을 얹어서 집권을 해보자 이런 뜻이니까 윤 총장으로서는 충청에다가 아주 이제 공을 들일 수밖에 없겠죠. 예. 또 충청권이 뭐 그동안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를 지어 왔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인구 비율에 있어서도 호남을 훨씬 능가할 정도로 커졌지 않습니까? 커졌죠. 특히 아산이라든가 그 탕정 그 지역에 뭐 인구가 엄청나게 유입되고 있잖아요. 천안 같은데. 그러니까 충청권이 이제는 독자적으로도 그럼요. 충분히 영호남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뭐 JP 이해창뿐만 아니라 이인재 안희정 뭐 정운찬 여러 사람들이 대망론에 입질이 됐지만 뜻을 못 이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충청권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보면은 지지율 1위고 뭐 충분히 정권 개최의 열망들이 정권 유지보다 훨씬 높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한번 해보자 그런 해보자 그런 의욕을 가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제는 가시권에 들어왔어요. 대통령직에 충청 그 충청권에서 대통령 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시권에 들어왔거든. 하면 되겠다는 그게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이제 충청권이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충청권만 확실히 장악을 하면 보수 세력으로서 되긴 되는데 요새 다만 충청권에서 아직은 윤석열 총장이 적극적이고 절대적인 지지를 그 지지세를 모으지는 아직은 못했죠. 근데 이제 그걸 굳혀야 되는데 그것이 윤 총장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그다음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죠. 저는 그런 충청권 대망론에 아주 중요한 단초 중 하나로 오늘 중앙일보가 특종을 했던데 오재세 의원이라고 청주 흥덕갑 이쪽에서 2004년부터 내리 사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컷오프를 당했어요. 컷오프 당했죠. 예. 그러니까 뭐 관료 출신이죠. 이분이 지금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가겠다. 뭐 이분이 개인적으로 컷오프 당한 그런 뭐 감정도 있겠지만 이러한 그 하나의 징후가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확대되면서 우르르 민주당을 탈당하는 그런 사태도 없으려는 법도 없어요. 특히 충청권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이분은 이제 충북 아닙니까? 아무래도 충북이 전에부터 친여 성향이 강했는데 친정부 성향이 경우에 따라서는 충청권 전체가 윤석열 지지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겠다. 그런 단초를 오재세 전 의원, 사선 의원 아닙니까? 이런 분이 보여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충청권은 사실 보면요. 그 특히 이제 충북 지역은 보면, 저, 이 현 정권하고 또 그 보수 정권 때하고 이렇게 늘 시속게임을 하고 있어요. 하는데, 그러니까 한쪽이 약간만 힘을 실어주면 그쪽으로 확 기울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지역인데 그래서 오재세 같은 이런 사선 의원에 대한 중진급 정치인이 이렇게 되면 윤석열 총장 쪽으로 힘이 더 실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분위기가 그쪽으로 확 실릴 수가 있겠는데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내가 전번에 컷오프도 당했고 그 전에는 이시종 충북지사하고 경쟁해서 또 떨어지고 뭐 경선에서 실패하고 이런 좌절을 이제 겪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진급 의원이 이제 지금 집권당을 떠나서 이
다시 제1야당으로 가겠다는 그 결심 자기 나름대로도 고심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했다는 것은 이 사람도 마음 한구석에 있는 윤석열이, 응? 윤석열에 대한 뭐 그런 기대라든지 그런 희망이라든지 어? 이런 것이 작용했을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오재세 의원이 저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뭐 컷오프도 당하고 공천도 떨어져서 섭섭한 마음도 있겠지만 윤석열 봐서 저거 안 되겠네 하면 원리가 그렇습니까? 정치인들이 다 네. 정치적 계산과 이해를 따지는데 네. 이렇게 왔다 하는 것은 아, 잘하면 될 가능성도 그럼, 있겠다. 네. 그런 가능성을 보고 가능성 보고 가는 거지.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사선원이나 되는 분이 그런 정도 감이 없겠습니까? 글쎄요. 바로 그 이제 그것 그 정도 정치를 오래 했으니까 사선을 그 16년을 그 서원 그 네. 거기서 정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충청 민심도 잘 파악이 되는 거고 이 기류도 잘 그 관리하셨거든. 그런데 예. 이렇게 할 때는 옛날에 무슨 뭐 그 증권 격언 중에요. 예. 운 좋은 사람 따라가라든지 어? 맨날 그 뭐 돈 버는 사람 따라가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는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기류를 잘 읽고 또 될 만한 사람 따라가는 그 기류를 읽는다는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오랜 정치 경력을 가진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거든. 그 그렇죠.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기류를 잘 읽으니까. 예. 예. 뭐 윤석열 전 총장의 휴가 일정은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4일 출정식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고향인 진해를 방문했는데 예. 요새는 진해가 창원하고 합쳐져 버려갖고 창원이라고 그러죠. 예, 창원시 예, 진해 진해가 저희들한테는 오히려 창원보다도 더 인상이 깊은데 첫날 거기를 방문해서 마산 그 국립 3.15 민족묘지도 방문을 했고 또 그 고 한준희 동상 진해로 해변공원에 한준희 동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거기도 참배를 했고 중앙시장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3.15 민주묘지 결국 3.15의 마산 의거가 4.19로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최 전 감사원장은 출마 선언 시 그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건국 기초를 놓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는 그 기초를 놓았다고 네. 높이 평가를 했어요. 3.15 민주묘지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공과가 있다. 사실 그렇죠. 그럼, 뭐 공도 있지만 네, 과가 네. 없을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절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과가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과가 너무 지나치게 부각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렇죠. 공은 완전히 지금 사라져 버렸는데 이거에도 균형감을 찾아야지. 무슨 네. 얘기냐면 사실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서 민주공화국으로서 태어날 수 있었던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이승만 전 그렇죠. 대통령이에요. 네. 그 점은 절대 역사적으로도 그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최재형 이분의 전 원장 이분의 생각으로는 저 이분의 이제 지론은 그런 것 같아요. 공과 과는 분명히 해야 된다. 네. 그래서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전 대통령 과의 전형적인 한 사건이었다. 네. 네, 이러니까 그것은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승만 전 대통령이 아무리 이 건국에서 1등 공신이라 하더라도 3.15 부정선거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지시를 했건 안 했건 지휘를 네. 했건 안 했건 자기의 그 아래서 일어났던 그런 일이니까 여기 대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책임 물론 자기가 책임지고 했지만은 이 그런 것을 분명히 역사적으로도 그것은 정리를 해야죠. 했는데 이 점에서는 최 이 전 원장이 균형 감각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 자기 입장에서 네. 이승만 전 대통령이 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이승만 전 대통령이 공이 보더라도 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이 없다고 예, 공이 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거. 그래서 나름대로는 균형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쓴 모습인데 이게 말하자면 정론이지 네. 사실은. 예. 6일과 7일은 TK 지금 네, 일정을 예, 예.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당연히 이제 뭐 박정희 생가를 방문한다든지 예, 6일에는 구미 박정희 생가를 방문하고
대구 서문시장. 이 서문시장은 안 가는 대권 후보가 없는 것 같아요. 대구에 워낙 뭐 유명한 시장이죠. 예, 거기서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기에서도 아주 대중적인 열렬한 지지를 받고 했던 이후로 말이죠. 거기가 예. 상징적인 지역이 됐어요. 정치적.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대구 서문시장을 찾는 것 자체가 박정희, 박근혜로 이어지는 그런 친박 예. 그 진영에 대한 거리 좁히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간다면 최재형 전 원장으로서는 뭐 의도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 처벌이라든지 뭐 탄핵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홀가분하게 가서 또 자기는 또 영남 출신이니까 진해 출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윤석열 전 총장보다 훨씬 뭘 그런 부담이 없이 오히려 정말 이제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러 갔다 이런 점에서 두 사람의 처지가 좀 비교되긴 하죠. 예. 그러니까 4일날 대선 출마 후에 기자간담회에서도 나는 정치적 갈등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다. 빚이 없다고. 네, 빚이 없다고.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보면 은근히 직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 통합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지금 나라가 내전 상태에 있다고 이렇게 우리 정치를 규정을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자기가 가장 그런 통합을 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4일 출마 선언식 이후 기자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준비가 좀 너무 안 됐구나 하는 인상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7일에는 월성 원전 1호기를 방문한다네요. 경주 또 중앙시장도 가는데 월성 원전 1호기 이게 바로 그렇죠. 최 원장 입장에서는 자신을 정치로 끌어낸 곳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최재형 전 원장이 지금 부각시키려는 것도 뭐냐면 자기 그 문재인 정권의 그 잘못된 정책들에 대한 강력한 비판자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원전 문제 그것도 이제 중요한 전체적으로 보면 탈원전 정책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황당하고 이런 것인가도 이제 저절로 부각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는 최재형 원장 전 원장으로서는 문재인 정권의 그 실정만 공격해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까 저기 고 교수 지적했지만은요 사실 대통령이 나오려면 중요한 거는 그 메시지고 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연구를 하고 문 대통령이 특히 잘하잖아요. 뭐 누구예요? 그 내세워 가지고 뭐 이벤트를 한다든지 말 그 연설하는 거 보면 그 여고생 그 백일장 나가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하는데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최재형 원장은 자기가 혼자서 다 썼다거든. 그걸 고집했다는 것 아닙니까? 고집했는데 그래서 좋은 면도 있겠지만 사실 그건 대통령 선거 여기 나가 선거를 치르겠다는 사람으로서 준비가 그 점에서부터 준비가 좀 덜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또 전직 의원 한 33명이 최재형 전 원장 지지를 선언했네요. 정의와 전 국회의장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여상규 전 법사위원장, 뭐 국직국치관 그런 전직 의원들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나중에 본격화되면은 자문위원이나 고문으로 캠프에 참여해서 뭐 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사실은 이런 분들이 지금도 뒤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의화 전 의장은 보니까요. 누가 그 자기한테 온 문자를 보여주던데 정의화 의장이 보낸 글이에요. 뭐냐면 자기가 그동안 조금이라도 알았던 모든 분들께 보내는 글입니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최재형 원장을 굉장히 이제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글을 보냈더라고. 제가 얼핏 그 문자를 이제 봤는데 그런 걸 보면 정의화 의장은 적극적으로 지금 벌써 나서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상 뭐 정의화 전 의장이 최재형 원장의
정치 참여를 끌어내는데 최대의 기여를 했다고 봐야죠.